그래서 20대 저희 두 멤버들 아직 어려요? 다른 애들은? 네, 저는 민석이만 이제 서른인데 서른 넘었는데 앞으로 30대가 되더라도 40대가 되더라도 네 좋습니다. 아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럼 근데 진짜 감동이다. 아니 제가 말은 잘못 아닌데 백현이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백현이가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딥하고 그 좋고 아니야 형은 딥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백현이가 저를 그러니까 딥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의 그 감정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되게 긍정 저한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되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동생이라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진짜 백현이한테도 그리고 우리 세훈이 막내지만 너무 착하게 막내로서 이해는 좀 하지만 막내로서 한번 사실 무시하려고 하지만 세훈이가 멤버를 제일 많이 생각하고 팬들 제일 많이 생각해요. 정말 힘들겠지만 막내로서 힘든 거 다 짊어지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 그리고 우리 종대 같은 경우에는 승현이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다 아실 아니 다 아실 다 아실 아니 지금 이 영상으로 통해서 증명됐어요. 할 말이 없나 봐. 백현이가 백현이는 사실 뭐 다른 사람들 기분도 불치면 제 기분을 사실 좋게 만든다면 최대빈은 사실 그냥 이 공연장 분위기를 바꿔놓는 사람이에요. 그럴 만큼 되게 해피 바이러스잖아요. 좋습니다. 세현씨가 소영한테 막내니까 고생했다고 해주세요. 나는 수홍은 진짜 좋은 리더예요. 진짜 저희 멤버들이 다 우는 거 보면 알죠? 네. 얼마나 좋은 리더 형이었는지 몸소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홍이 사실은 야 세현 씨 하세요. 야 근데 진짜 멤버들이 정말 마음이 좋네요.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사실 다 멤버들이 서로 막 고맙다 막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진짜 친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낯간지럽다 그래야 되나? 사실 그쵸. 네. 창피하죠. 창피한... 사실 가족끼리 못하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는 하모님도 사랑해. 엄마 사랑해. 오늘 수원 어머니 안 본 줄 오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아무튼 네. 이제 울리지 마. 가자. 맞아요. 그래요. 이제 안녕. 우리 엑소엘과 함께하면 어디든 천국일 거예요. 저희 엑소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계속 이 무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엑소 사랑하자. 9시 37분.
이날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거 어때? 현역사 말한 것처럼 엑소 사랑하자잖아요. 엑소 오래오래 사랑하자. 얘기해요. 엑소 하면 오래오래 사랑하자 같이 해줘야 돼요. 미아원 엑소 오래오래 사랑하자. 자. 너무 길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엑소 오래오래 사랑하자. 오 좋다. 역시 백화. 옆에 좋습니다.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미아. 자, 엑소가 덜 했으니까 2020년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새해 돈 주세요. 오늘 잘 자. 오늘 잠 못 잘 것 같긴 한데 금방 또 봐요. 1월달에 생각보다 스케줄이 많더라고요. 소원아!